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 시설 및 설치 기준을 명시합니다. 학교 역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몇몇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 이곳은 정보문화관 피동 주 출입구입니다.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는 이처럼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도로를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. 그러나 교내 건축물에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매우 드뭅니다. 건물 앞에 도로가 있지만 주 출입구와 도로를 잇는 점자 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 또 다른 건물에는 긴 계단 너비에 비해 점자 블록은 짧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심지어는 점자 블록이 파손되거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. 한편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, 음성 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 신호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. 하지만 교내 건물 주 출입구 부근에서 유도 및 안내 설비가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다며 장애인 편의시설,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. DUBS 뉴스 송지인입니다.